교실 이변. 애는 날이 갈수록 푸른 박공집이 정이 들고 다이애나와는 맹세한 그대로 둘도 없는 좋은 친구가 되어 유쾌한 나날을 보냈다. 곧 여름도 가고 9월 초하루가 되어 애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마리라는 처음에 애니 다른 애들과 달라서 어떻게 어울리는지 수업 중에 사고나 없을는지 등등 걱정이 되었으나 모든 일이 잘 되어 애는 곧 모든 친구와 친해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고 또 맞았다. 어느 상쾌한 9월 아침, 여느 때처럼 다이애나와 함께 애는 발걸음도 가볍게 학교를 향해 걸어갔다. 오늘은 꼭 길버트 브라이스가 학교에 올것 같아. 다이애나는 사뭇 기쁜 듯이 살포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름 동안 사촌 집에 있다가 토요일 밤에 돌아왔대. 정말 멋진 애야. 앤과 길버트는 꼭 같은 학급이 될 거야. 지금까지 그 애는 학급에서 1등이었어. 나이는 14살에 가깝지만 아직 4학년이야. 4년 전에 그 애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알바타로 정향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어. 길버트도 함께 따라갔지. 거기서 3년 있다가 이번에 돌아왔지만 지금까지 길버트는 줄곧 학교에 다니지 않았거든. 이젠 전처럼 쉽게 1등이 되긴 어려울 거야, 앤. 난 정말 기뻐. 앤이 재빨리 대답했다. 그래, 아홉, 10살짜리 중에서 1등이 된다 해도 의기양양할 순 없잖아? 둘이 학교에 도착하자 곧 수업이 시작되었다. 필립스 선생님이 교실 뒷좌석에서 프리스 앤드류스가 라틴어 읽는 것을 듣고 있는 동안 다이애나가 앤에게 속삭였다. 너 있는 곳에서 통로를 가운데 두고 같은 줄에 앉아있는 애가 길버트 브라이스야. 슬쩍 봐.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때 앤은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좋은 기회였다. 왜냐하면 화제에 오른 길버트가 자기 앞에 앉아있는 루비 기리스의 노랗고 길게 따내린 머리를 의자 뒤에 슬쩍 핀으로 매는데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키 크고 아무렇게나 늘어뜨린 갈색 머리는 큰 웨이브로 돌돌 말려 있었고 갈색 눈은 심술궂게 보였다. 입 언저리에는 사람을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얼마 후에 선생님에게 계산 결과를 보이려고 일어선 루비는 앗 하고 외치며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리털이 뿌리채 뽑히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학생이 루비를 뚫어지도록 쳐다보고 필립스 선생님도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았다. 루비는 마침내 울기 시작했다. 길버트는 살짝 핀을 빼서 숨겼다. 시치미를 떼고 아주 진지한 얼굴로 역사 공부를 시작했다. 곧 떠들썩한 소란이 가라앉자 그는 앤에게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표정으로 눈짓을 하였다. 네가 말하는 길버트는 확실히 멋지다고 생각해. 앤이 다이애나에게 슬쩍 말하였다. 그러나 너무 심술궂은 것 같아.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윙크를 한다는 건 실례가 아니겠어? 그러나 마침내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날 오후였다. 필립스 선생님이 뒷자리에 앉은 프리시 앤드류스에게 대수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다. 어떤 애는 아직 설익은 사과를 물어뜯기도 하고, 또 어떤 애들은 서로 속삭이기도 하고, 혹은 끈을 맨 귀뚜라미를 통로에 걸기도 하면서 모두가 제멋대로 장난질을 하고 있었다. 길버트는 앤이 자기를 보게 하려고 애썼으나 모두가 실패였다. 이때 앤은 길버트는 물론 아본리 학교의 모든 학생도 그리고 학교 그 자체의 존재도 잊고 있었다. 서쪽 창가에서 내다보이는 바리시 집 근처의 호수. 앤이 빛나는 호수라고 이름 붙인 호수. 그 호수의 푸른 물결에 눈길을 던지고는 멀리 화려한 꿈나라에서 방황하느라 멋진 환상 외에는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도 눈에 띄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길버트는 지금까지 여자가 자기를 보게 하는데 힘이 든 일도 없었고, 더욱이 실패한 일도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앤이 이쪽을 보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길버트는 통로 너머로 손을 뻗어 앤의 긴 빨강 머리의 끝을 잡고 팔을 뻗은 채
낮은 목소리가 똑똑히 들리도록 당근이라고 말했다. 이런 짓은 100%의 효과를 발휘했다. 애는 그를 쳐다보았다. 쳐다볼 뿐만 아니라 벌떡 일어섰다. 화려한 공상은 무너지고 격분한 눈길로 길버트를 노려보았다. 곧그 눈에서 울분의 눈물이 넘쳐흐르기 시작했다. 비겁한 자식! 사람을 비웃다니! 애는 거침없이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찰싹하고 자기 석반을 길버트의 머리에 후려치고 말았다. 석반이 두 쪽이 나버렸다. 다이애나는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히스테리가 있는 루비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톰이 쓸어오는 자기 귀뚜라미가 달아나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입을 벌린 채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필립스 선생님은 성큼성큼 통로를 걸어와서 앤의 어깨를 꽉 누르고 앤샤리, 이게 어찌된 일이야? 하고 노한 말투로 책망했다. 앤은 대답하지 않았다. 모든 학생 앞에서 자기가 당근이라고 불린 일을 앤이 말하는 것을 듣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확실한 태도로 입을 연 것은 길버트였다. 제가 나빴어요. 제가 골렸어요. 필립스 선생님은 길버트가 말한 것에는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고, 내 제자가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보인 것은 유감스런 일이군요. 하고 엄숙한 어조로 말하고서, 앤, 교단 있는 곳 칠판 앞에서 오후 시간이 끝날 때까지 서 있어요. 하고 명령했다. 앤은 차라리 매를 맞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앤은 복종했다. 필립스 선생님은 분필로 앤의 머리 위 칠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앤은 신경질쟁이야. 신경질을 참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글씨를 못 읽는 1학년 애들에게도 소리를 내어 읽어주었다. 앤은 오후에도 줄곧 이 교훈 밑에 서 있었다. 울지도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너무나도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단정하게 서서 다이애나의 동정이 깃든 시선과 분개한 리차드 스로운의 수군과 조시파이의 심술궂은 미소를 애는 온몸에 받고 있었다. 길버트는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너의 머리를 골려주려고 한 내가 정말 나빴어, 앤. 하고 그는 후회하는 듯이 속삭였다. 정말 잘못했어. 제발 그렇게 화내지 말아줘. 애는 멸시한다는 듯이 그냥 힘차게 지나가 버렸다. 저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었지, 앤? 하고 다이애나는 거리를 걸어가며 비난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다이애나는 자기 같으면 길버트의 소원을 물리칠 수 없었으리라 생각했다. 애는 잘라서 말했다. 난 결코 길버트를 용서 못해. 그리고 필립스 선생님까지도 내 이름에서 이를 빼놓고 썼어. 이 유감은 마음속에 명심하고 잊지 않겠어, 다이애나. 다이애나는 앤의 말이 조금도 납득이 가지 않았으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만은 알았다. 길버트가 골렸다고 해서 그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하고 다이애나는 타일렀다. 그 애는 여자라면 모두 골렸어. 내 머리도 너무 검다고 비웃고 얼마나 까마귀라고 굴렸는지 몰라. 까마귀라고 불리는 것과 당근이라고 불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 길버트는 나의 감정을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상하게 했어. 만일에 그 밖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도 잊혀졌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일어났던 일은 계속 일어나기 쉬운 것이다. 아본리의 학생들은 언덕 저쪽에 있는 전나무 숲에서 늘 점심시간을 보냈다. 여기서 그들은 선생님의 하숙집을 망보고 선생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모두 교실을 향하여 뛰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하숙집의 좁은 길보다 숲으로 난 길이 3배나 멀었으므로 헐레벌떡 뛰어와도 3분 정도는 지각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다음날 필립스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런 행위를 바꾸려고 결심했다.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모두 모아놓고 그가 돌아왔을 때는 모두 자리에 있을 것을 명령했다. 지각한 사람은 벌을 주겠다고 일러두었다. 남학생 전부와 몇몇 여학생들도 잠깐 동안 있기로 하고 여느 때처럼 전나무 숲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전나무 숲은 매혹적이고 노란 나무진의 덩어리는 그들의 뒷덜미를 잡고 놓지 않았다. 그들은 나무진을 모으려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녔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엉겹결에 정신을 차린 것은 전나무 끝에서 지미가 선생님 오신다! 하고 외친 때였다. 땅 위에 있던 소년들은 후다닥 앞서 뛰어가 겨우 시간에 맞추어 교실에 도착했다. 소녀들은 당황하며 나무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늦었다. 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숲 끝까지 갔고 고사리 속에 앉아 혼자서 작은 소리로 노래까지 불러보기도 했다. 머리에는 백합으로 엮은 화환을 얹고 있었다. 그래서 제일 늦었지만 노루처럼 발이 빨라서 입구에서 소년들을 뒤따르고 필립스 선생님이 모자를 걸고 있을 때 소년들 틈에 끼어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선생님의 개혁에 대한 열의는 조금 식어서 많은 학생들을 벌주는 일이 귀찮고 싫어졌다. 그러나 자기가 일단 말을 한 이상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든 아이들의 대표로 앤을 선정했다. 앤은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으며 얹고 있었던 머리의 화환도 그대로 있었다. 몸의 태도는 눈에 띄게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앤샤리, 너는 남학생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오늘 오후엔 너의 취미를 만족시켜줄 작정이야. 하고 선생님은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머리에서 그 꽃을 떼고 길버트와 같이 앉아라. 다른 소년들은 킥킥 웃었다. 앤이 불쌍해서 새파랗게 질린 다이애나는 앤의 머리에서 화환을 떼내어 앤의 손에 쥐어주었다. 앤은 꼼짝도 않은 채 선생님을 노려보고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려는 눈치였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통로를 건너서 길버트 옆에 앉아 책상 위에 두 팔을 펴고 엎드렸다. 앤으로서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종말이었다.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자기만이 뽑힌 것도 나쁜 일이었지만 남자하고 같이 앉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었다. 그리고 더욱이 그 남자가 길버트이고 보니 더한 모욕을 당한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전신이 부끄러움과 굴욕으로 들끓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애는 당당히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서 책상 안에 있는 것을 모두 꺼내 부서진 석반 위에 착착 쌓아놓았다. 왜 그것을 모두 집으로 가지고 가지? 둘이 거리에 나오자마자 다이애나는 알고 싶었다. 그때까지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나 이젠 학교에 되돌아가지 않을 작정이야. 애는 대답했다. 다이애나는 숨을 죽이고 정말인가 확인하기 위해 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말이라 아주머니가 너를 집에 있게 할 줄 알아? 다이애나는 어림없다는 듯이 말했다. 있게 해주실 거야. 이제는 두 번 다시 학교에 가지 않을 테야. 철원, 앤! 다이애나는 울먹거리는 것 같았다. 너무해. 난 어떻게 하면 좋지? 필립스 선생님은 그 싫은 가티파이를 나하고 나란히 앉힐 테지. 돌아와줘, 앤. 다이애나는 여러 가지 얘기로 앤을 말리려고 했으나 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앤은 집에 돌아와 두 번 다시 학교로 필립스 선생님 곁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마리라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짓이야. 마리라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듯이 단호하게 잘랐다. 조금도 어리석은 짓이 아니에요. 애는 엄숙하게 항의하는 눈초리로 마리라를 보았다. 모르세요, 마리라 아주머니? 저는 모욕을 당했어요. 모욕이 뭐야? 내일도 평소처럼 학교로 가거라. 아니에요, 안 가요. 전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좋은 애도 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교에 돌아갈 수 없어요.
말이라는 애네 작은 얼굴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눈치를 알자 지금은 아무것도 이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오늘 밤 레이첼 부인에게 가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자. 지금 애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준 댔자 소용이 없으니까. 아주 흥분하고 있고 한번 생각하면 지나치게 완고하게 되어버리는 애니까. 이 애의 얘기를 들어보면 필립스 선생님은 너무 도도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 이렇게 그 애에겐 얘기할 수 없으니 그저 레이첼 부인하고 얘기를 해봐야지. 애들을 10명이나 학교로 보내고 있으니 무엇인가 조금은 알고 있을 거야. 지금쯤은 이 일도 모두 알고 있을 테지. 린드 부인은 보통 때처럼 열심히 뜨개 이불을 만들고 있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온지 알고 계실 텐데. 라고 말이라는 조금 어색한 듯이 쭈뼛쭈뼛 입을 뗐다. 레이첼 부인은 고개를 조금 끄덕였다. 애네 학교에서 떠들썩했던 얘기 아니에요? 테리가 집에 가는 도중에 얘기해 주었어요. 마리라는 린드 부인에게 조금 더 다가갔다. 아무래도 학교엔 가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흥분하는 아이는 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 가기 시작할 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했죠. 처음엔 너무 순조롭게 지냈어요. 저 애는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레이첼 부인. 글쎄요,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하니까 말하겠지만, 마리라 여사. 여사라고 린드 부인은 애교를 떨며 대답했다. 린드 부인은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그 애의 비위를 맞춰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필립스 선생님이 나빴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말을 애들한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더욱이 어제 그 애가 화를 낸 것을 벌한 일은 좋았으나 조금 방법이 틀렸어요. 다른 지각한 학생도 앤과 같이 벌을 주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벌로 여자애를 남자애하고 같이 앉히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어요. 옳지 못해요. 대리는 정말 화를 내고 앤의 편을 들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도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애는 정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애들하고 그렇게 잘 어울린다는 것은 나로서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그 애를 놀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마리라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어쩔까? 결국 그 애가 스스로 학교 얘기를 꺼내기 전에는 두번 다시 학교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두고 보세요. 일주일쯤 되면 스스로 그 애가 학교에 가게 될 테니까. 그와 반대로 당신이 지금 당장 그 애를 학교에 보내려고 한다면 다음에 시끄러운 일이 생겼을 때 지금보다 더 귀찮아질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학교에 안 보내도 손해볼 것이 없거든요. 필립스 선생님은 선생으로서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군요. 그 사람이 하는 짓은 정말 괘씸해요. 그리고 어린애들은 잘못해도 그대로 두고 퀸 학원을 이끌고 갈 학생만 복가되거든요. 레이첼 부인은 으쓱거리며 머리를 흔들고 말했다. 마리라는 레이첼 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앤에게 두번 다시 학교에 가라고 이르지 않았다. 앤은 집에서 공부하고 정해진 일을 하고 다이애나와 놀기도 하며 지냈다. 그리고 주일 학교에서 길버트와 마주쳤을 때는 냉정히 경멸하는 태도로 지나쳐버렸다. 앤의 기분을 달래려는 그의 눈초리를 보아도 모른 채 했다. 다이애나가 중재 역할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앤은 확실히 평생 동안 길버트를 미워할 결심을 했던 것이다. 티파티의 비극. 10월 어느 날 아침, 마리라가 앤에게 말했다. 나는 오후에 후원회 집회에 가니까 아마 어두워져서야 올것 같구나. 매슈 아저씨와 제리의 저녁 식사 준비를 네가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일을 시켜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점심때 다이애나를 불러서 여기서 다과 대접을 하렴. 앵두 설탕 조림이 든 단지를 내놓고 대접해도 좋아요. 과일이 든 과자와 쿠키, 그리고 생강이 든 비스킷을 먹어도 좋아요. 애는 너무 기뻐서 어머나, 아줌마 정말 멋져요.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원했어요. 정말 기뻐요.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곧 분지로 뛰어내려가 오차드 슬로우 프로 가서 다이애나에게 차를 마시러 오라고 초대했다. 조금 후에 마리라가 카모디를 향하여 마차로 떠나자 곧 다이애나는 두 번째로 좋은 나들이 옷을 입고 티파티에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왔다. 보통 때라면 부엌에서 문을 노크하지도 않고 들어오는데 오늘만은 색다른 기분으로 현관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또두 번째로 좋은 옷으로 갈아입은 앤도 점잖은 태도로 문을 열고 둘은 이제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던 사이처럼 진지하게 악수를 교환했다.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지요? 앤은 정중하게 물었으나 실은 오늘 아침 힘찬 몸놀림으로 바리 부인이 사과를 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덕택에 잘 계세요. 쿠스바트 아저씨는 확실히 오늘 오후에 배에 무거운 짐을 싣죠? 이렇게 묻는 다이애나도 실은 아침 매슈의 마차에 타고 하몬 앤드류스 씨 댁에 갔다 온 일이 있었다. 글쎄 말입니다. 우리 집 감자는 올해 수확이 많았어요. 당신 아버지네 감자는 어땠어요? 꽤잘 됐어요. 고맙습니다. 사과도 많이 거두어 드렸죠. 그래요. 정말 많이 땄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위엄을 지키는 것을 잊은 채 벌떡 일어섰다.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따자, 다이애나. 나무에 남은 것은 모두 먹어도 좋다고 하셨어. 마리라 아주머니가 그러셨어. 마리라 아주머니는 마음이 넓거든. 차하고 과일이든 케이크와 앵두설탕 조림을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시고 딸기물을 마셔도 좋다고 하셨어. 그러나 손님에게 앞으로 나올 차님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실례가 되니까 그만두겠어요? 과수원에는 가지가 휘어지도록 탐스럽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린 큰 가지가 땅으로 늘어져 있었다. 기쁨을 누르지 못하는 두 아이는 오후의 대부분을 여기서 지냈다. 서리를 피하여 한쪽 구석에 아직도 푸르름이 남아있는 풀밭에 앉아서 부드러운 가을 햇볕을 쬐며 둘은 사과를 먹었다. 혀가 돌아가는 한은 떠들어댔다. 말하기에 지쳐서 앤은 다이애나에게 집에 들어가서 딸기물을 마시자고 꾀었다. 앤은 마리라에게서 선반 둘째 칸에 딸기물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보았으나 없었다. 여기저기 뒤진 끝에 제일 윗칸에서 그것을 찾았다. 앤은 병을 쟁반에 올려놓고 식탁 위에 컵과 같이 놓았다. 자, 부디 마음껏 드십시오, 다이애나야. 애는 정중하게 권유했다. 저는 지금 같아서 먹고 싶지 않아요. 사과를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다이애나는 컵이 넘치도록 딸기물을 따르고 그 아름다운 붉은색에 감탄하면서 얌전하게 홀짝거렸다. 이것은 정말 훌륭한 딸기물이에요, 앤. 마음에 든다니 정말 좋아요. 마음껏 들어요. 나는 잠깐 저기 가서 불을 지피고 올게요. 앤이 부엌에서 돌아왔을 때 다이애나는 두 번째 딸기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이애나는 권유를 받자 싫다는 말 없이 세 번째 잔을 들었다. 컵은 큼지막했고 딸기물도 제법 맛이 있었다. 이렇게 맛 좋은 것은 처음이에요. 라고 다이애나는 말했다. 린드 부인은 그렇게 자기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것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맛이 있어요. 맛이 정말 달아요. 그야 물론 마리라 아주머니의 딸기물이 린드 부인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충실한 앤은 말했다. 그후두 사람은 유쾌하게 얘기를 계속하였으나 갑자기 다이애나가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숨이 가쁜 듯이 나 아주 기분이 나빠요. 곧 집으로 갈 테야. 하고 말하였다. 깜짝 놀란 애는 열심히 만류했으나, 나 아주 머리가 핑 돌아. 갈 테야. 하고 얼빠진 말만 했다. 정말로 다이애나의 걸음걸이는 휘청거리고 있었다. 애는 모처럼만의 파티가 엉망이 되어서 실망한 나머지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다이애나를 바리 집에 담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리고 울며 집으로 돌아와서 슬픈 마음으로 딸기물의 나머지를 선반에 도로 치우고 아주 맥이 풀린 채
매슈와 제리를 위하여 저녁 준비를 했다.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애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월요일 오후 마리라는 린드 부인에게 앤을 심부름 보냈다. 간지 얼마 되지 않아 앤은 눈물을 흘리며 오솔길을 뛰어 되돌아왔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앤은 소파에 몸을 던지고 엎드렸다. 무슨 일이 또 일어났어, 앤? 마리라는 당황했다. 대답도 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다. 앤, 내가 무엇을 묻거든 대답이라도 해야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대답 좀 해보렴. 궁금하고 답답해서 못 견디겠구나. 비극의 화신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애는 일어섰다. 린드 아주머니가 오늘 파리 부인 집에 들렀더니 파리 부인이 화를 내고 있었대요. 애는 신음했다. 그리고 제가 주일에 다이애나를 취하게 해서 보기 흉한 모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리라 아주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라는 아연실색하였다. 다이애나를 취하게 하였다고 가까스로 말문이 열리자 마리라는 물어보았다. 앤, 너와 바리 부인 중 어느 한쪽이 돌았단 얘기냐? 다이애나에게 무엇을 먹였다는 거니? 딸기 물뿐이에요. 애는 훌쩍거리며 말했다. 딸기 물에 취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마리라 아주머니, 아무리 다이애나처럼 큰 잔으로 석 잔을 마신다 하더라도 더욱이 다이애나를 취하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취한다는 말만 들어도 질려버리겠구나. 마리라는 거실 선반으로 갔다. 선반의 병을 한번 훑어보고 그것이 집에서 만든 3년 묵은 포도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리라의 포도주 만드는 솜씨는 아본리에서도 유명했다. 그러나 잔소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강력히 부인하는 사람이 많았고 바리 부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동시에 마리라는 딸기물 병을 앤에게 말한 선반이 아니라 지하실에 두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마리라는 손에 술병을 들고 부엌에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감출 수 없는 이상한 모습으로 비틀려 있었다. 앤, 너는 확실히 소란을 일으키는 데는 천재야. 네가 다이애나에게 먹인 것은 딸기물이 아니고 포도주였어. 그 차이를 넌 구별도 못했니? 저는 마시지 않았어요. 앤이 말했다. 그것을 딸기물로 알았어요. 저는 정성껏 대접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이애나는 아주 기분이 나빠져서 집에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녹초가 되도록 취했다고 바리 아주머니가 린드 부인에게 말했대요. 아주머니도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요. 다이애나는 멍청이처럼 웃고만 있었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자고 말았대요. 그녀의 숨결을 냄새 맡고 비로소 다이애나가 취한 것을 아주머니가 알았대요. 다이애나는 어제 하루 종일 두통이 심했고 바리 부인은 아주 화가 났대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취하게 만든 줄로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무엇이든 간에 큰 컵으로 석 잔을 마시는 식충이 같은 다이애나는 벌을 받는 것이 좋을 거야. 하여튼 이 얘기는 내가 포도주를 만든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좋은 구실이 될 거야. 하기야, 목사님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후 요즘 3년 동안은 전혀 만들지 않았어. 그 포도주는 병에 걸렸을 때 쓰기로 하고 치워둔 것이야. 자, 착한 애니까 울지 말아요. 이렇게 돼서 네가 가엾게 되었지만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주머니. 다이애나와 저는 영원히 갈라지게 되고 말았거든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앤. 바리 아주머니도 네가 정말 잘못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잘 이해해 주실 거야. 오늘 밤에 가서 사정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게다. 다이애나 일로 감정을 상하고 있는 사람에게 간다고 생각만 해도 기가 죽어요.
애는 또 한숨을 쉬었다. 말이라 아주머니께서 갔다 오시면 좋겠어요. 저보다 훨씬 위험이 있으시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래. 그렇게 하지. 오차드 슬로프에서 돌아온 말이라는 자기가 너무 일을 가볍게 생각한 것을 후회했다. 마리라가 돌아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던 애는 문으로 달려나가서 그녀를 맞았다. 아주머니, 그 얼굴을 보니 일이 잘 되지 않은 것 같군요. 애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파리 아주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죠? 파리 아주머니 싫어. 마리라는 투덜거렸다. 사리를 몰라도 그 여자처럼 모르는 사람이 있으려고. 그 일은 잘못된 일이긴 하나 네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일러주었는데 막무가내로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가 담근 포도주가 나쁘다는 얘기와 보통 포도주는 아무 해가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했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주라는 것을 한꺼번에 석 잔씩이나 마시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것과 만일에 나에게 관련된 아이가 그렇게 식충이가 된다면 딱이라도 갈겨 정신을 차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지. 마음속에 편치 않은 말이라는 그대로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고 앤만이 혼자 남게 되었다. 곧 앤은 모자도 쓰지 않고 가을 어둠 속을 걸어 나갔다. 차분한 걸음걸이로 들판을 빠져나가 통나무 다리를 건너 바리집 앞에 서서 문을 노크했다. 얼굴을 내민 바리 부인은 앤이라는 것을 알자 험상궂은 표정으로 무슨 일이야? 하고 냉정하게 물었다. 앤은 두 손을 모으고 저, 아주머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다이애나를 취하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마음을 둔 친구를 일부러 취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그저 딸기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제발 다이애나와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수 없다면 아주머니는 저의 일생을 슬픔의 먹구름으로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린드 부인이라면 곧 기분이 풀릴 것 같은 말이었지만 바리 부인에게는 아무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더욱 화를 내게 하였다. 애네 과장된 말이나 연극적인 몸짓을 신용할 수 없다는 듯이 힐끗 본 부인은 애가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잔인하게도 나는 네가 다이애나하고 교제할 만한 애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서 점잖게 있는 게 좋을 거야. 하고 말하자마자 문을 쾅 닫았다. 애는 실망이 너무 큰 탓인지 기가 죽은 채 오히려 침착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애는 마리라에게 말했다. 나의 마지막 희망이 깨졌어요. 저 혼자서 바리 부인을 만나러 갔는데 아주머니는 저에게 심하게 대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교양 있는 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도 바리 부인 같은 그런 완고한 사람에게 걸리면 시원한 일은 못 하실 테니까요. 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마리라는 꾸짖었다. 실은 불경에 속하는 말이었으나 하도 우스워서 꾹 참고 있었다. 그후 사실대로 그날 밤 매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했을 때 마리라는 앤의 재난을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웃었다. 그러나 자기 전에 슬쩍 동쪽 방에 올라간 마리라가 울며 잠들어 버린 앤을 봤을 때 여느 때 없었던 온화한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다. 가엽게도. 마리라는 중얼거리며 눈물로 얼룩진 어린이의 얼굴에서 흩어진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몸을 굽혀
베개 위에 놓여 있는 상기된 뺨에 키스를 해 주었다.